좀 전에 했던 거 이어서 모델링 종합 실수 2번입니다. 이렇게 한번 틀어진 부위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WCS 다이내믹으로 해서 축을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놓으면 해서 Alt 키를 누르고 9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는데 스냅이 먹지 않고 회전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블록 만들기 위해서 블록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동으로 빠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 부위로 완성을 하면 이거하고 비슷하다면 다른 데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리플레이 스페이스로 여기 이면 만나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면을 만나라. 그 다음에 연장을 해놓으면 되겠죠. 1만큼. 근데 이렇게 두께가 얇은 거는 살을 더 붙이기도 하죠. 살을 한번 붙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가지고 이면보다 찍은 이면이 5mm 올라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써가지고 자동 서브젝트 하지 않고 이면을 찍어서 Z축을 따로따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은 더 이렇게 올리고요. 마이너스는 더 줄이고 그런 다음에 Y, X, Y도 따로따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살을 더 붙입니다. 이렇게. 네, 살이 더 붙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유나이트 가지고 A 타겟 툴 선택해서 이제 붙입니다. 네,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알 처리. 그래야 이제 21번 숨기고 회전 중심 잡고 더 두껍게 최대한 살을 붙일 수 있겠죠? 얘는 11번으로 이동을 하고요. 한 부위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WCS 다이나믹을 해서 이쪽 부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회전하는 게 귀찮다 하면은 이런 거 쓰시면 돼요. XC 방향을 이쪽으로 해라 이렇게 쓰시면 축이 딱 배치가 되죠. 아니면 뭐 트라인이나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회전 중심 잡고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면 가지고 해서 자동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면 맞춤 이면 그다음에 연장만 합니다. 이면은 이제 높이 맞추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극 높이 맞추기에서 마지막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만 찍어주면 5만큼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X, Y를 따로따로 조절하시고요. 그죠? 동시 조정 끈 다음에 이렇게 Y축. 그런 다음에 21번 숨기고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해서 이런데 알 처리하시면 되죠. 알 처리해서 알 처리도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면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11번을 켜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21번 켜고요. 그 다음에 축을 절대축으로 복귀를 해야죠. 000 복귀를 했습니다. 전국 모델링 마지막으로 MMU1V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블록 만드는데 그때 포인트에서 이걸 쓰시면 돼요. 포인트 온커브에서 EV1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블록이나 이렇게 실린더를 만들어서 전극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다른 부분도 한번 다 전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